가족들을 배우자 부인도 죽이고 일가족도 다 몰살을 시켰어. 어떤 느낌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치기를 많이 받거든. 아, 손님 오기 전에? 아, 손님 오기 전에. 혹시 이분의 몸이 안 좋으신 분도 있으면 거기가 아파. 뭐 장이 안 좋으신 분 있으면 하단식에서 들락날락하시고 들락달락하고 대장검사는 솔직히 지금은 흔하게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집어내가지고 용종 떼신 분들 되게 많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잖아. 네. 그런 분도 다시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 저 말 한번 믿고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네. 저는 검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 있어. 네. 깨끗하게 떼냈어요 하시는 분들 있거든. 네. 그분들 제 얘기해가지고 많이 떼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이 이제 상담이 딱 들어가면 손님 앉아 계시면 제 같은 경우 이제 향을 올리고 네. 이제 어른들한테 이렇게 예의를 갖추거든요. 그때 향을 딱 올렸을 때 니 뭐 때문에 왔지? 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특별한 경우인데 정말 세 손가락에 들거든요. 그 전날에 꿈으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특별한 경우인데 나는 내 꿈인 줄 알았거든. 근데 손님이 앉아서 손님 점사를 아 그 꿈이 그 꿈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거든. 상대방이 꿈을 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태를 꿈으로 보여주신 거지. 네.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그 사건을 저 꿈속에서 보여주셨어.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인데 이제 동생분이 오셨는데 꿈속에서 하얀 집이 보여주시는 거야. 난간이 없는 계단에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쫓아 올라가셔. 올라가시는데 철과 철이 부딪힌 꿈속에서도 너무 자다가 공포스러웠거든. 그 꿈을 꾸고 첫 손님이 딱 앉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오빠분이 그 하얀 집이 어떤 거였냐면 교도소였는 거야. 교도소에서 원인 모르게 무슨 사고를 당하셨대. 그래서 식물인간체로 나오셨어. 그분이 아마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제가 이제 조금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된 게 우리 죽은 사람도 한이 맺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한이 있잖아. 그 한을 제가 풀어준 기억이 있어. 왜 자기들한테는 원인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된 상태를 제가 그분을 실어서 그 한을 조금 풀어준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꿈속으로 조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산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게 오히려 더 사실 마음이 아프대. 원래 그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렇지. 이분은 특별한 경우인 게 식물인간이다 보니까 네. 말을 못하잖아. 네. 의사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살아있어도 사라진 자가 아닌 거야. 그렇다 보니까 참 정말 기억에 남고 되게 가슴이 아팠던 이 일이에요. 이 손님은 또 내가 왜 기억이 났냐면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워낙 떠들썩하게 난 사건이었어요.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 사건인데 말 그대로 몰살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몰살 당했는데 이분은 또 상담을 오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동생이야. 동생이 상담을 왔는데 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이 형님이 평상시에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약간 줄 났지. 그렇지.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고 이분도 어찌 보면 줄적인 부분도 있었고 신줄이 되게 강하신 분이었는데 가족들을 배우자 부인도 죽이고 자식 일가족을 다 몰살을 시켰어. 자식을 세 명을 죽이고 배우자도 죽이고 맨 마지막에 본인이 자살을 했거든. 이거는 뭐냐면 그분은 올라가서 분명히 후회도 하실 거고 본인은 죄인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타살구슬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종속이잖아. 지금 얘기하는데도 조금 제가 조금 먹먹한 그거였는데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고 우리 타살구슬 하면 한 번으로 잘 안 풀어지거든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이 망자도
그렇고 가족들의 이 한을 풀어주는 게 정말 힘들었던 일이었는데 이게 또 메스꺼이 크게 났던 사건이라 가지고 제가 좀 기억에 남네요. 사살은 말 그대로 우리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객사를 하거든요. 우리 청춘객사. 객사 중에도 피를 흘리고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피는 피로 풀어요. 그런 타살굿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 풀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며칠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